아, 지금 베이컨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네. 아, 베이컨은 또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토제닉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우리 차보 같은 경우는 비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극단적인 식단 차이를 보여드리고 오늘 그래서 헬그드랍에 왔는데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아, 네. 일단 키토제닉은 그 우유랑 크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비건은 어때요? 비건, 엄격한 비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동물성 식품을 아예 소비할 수가 없어서 우유, 계란 이런 것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해요. 아, 계란? 네. 계란 못 먹어요? 네네, 계란도 못 먹고. 그래요? 그럼 오늘 이거 애기들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또 왜냐면 빵에 네. 빵 자체가 사실은 빵도 들어갈 때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아예 안 먹을 순 없어서. 아, 엄격한, 진짜 엄격한 비건은 빵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비건 빵이라는 게 또 새로 따로 있어요. 그렇죠. 키토 빵도 있어요. 사실. 아, 이거 맞아요. 뭐, 사실 야매 빵들이 많아서. 네, 저도 거의 아. 야매 비건이랑 비슷하죠 지금. 아, 진짜 힘들겠다. 네네. 이런 걸 이제 먹으러 오면 빵을 날려야 돼요. 빵을 못 먹어. 근데 원래 에그드랍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요? 진짜. 이런 친구들 이제. 아, 지금 베이컨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네. 아, 베이컨은 또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맛있다. 네, 이런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베이컨. 저 왜냐면 또 육식파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계란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네. 계란도 잘 못 먹고. 아, 원래 계란도 정말 먹으면 안 되고? 냉면 같은 거 먹을 때는 이제 계란 덜어내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 친구한테 주죠. 에그드라 국내 브랜드인 거 알았어요? 국내 브랜드요? 네, 이거 한국 거예요. 저도 이거 사실 외국 건 줄 알았는데 네네.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이게 그렇기도 하고 이거 네. 처음 서울대 입구역에 생겼을 때 엄청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쵸. 지금도 엄청 장사 잘 되잖아요. 저 그래서 뭐 쉑쉑버거 이런 것처럼. 맞아, 나도 약간 쉑쉑 느낌이었는데 약간 쉑쉑처럼 당연히 이거 미국 거구나 근데 힙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랜만에 머리만 짧아서 이거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여기에다가 아보카도 추가해서 먹어요. 혹시 이거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밥이 들어가나요? 네, 밥 들어가요. 그 밥 빼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 밥 빼고 이거 하나 주시고요. 고기는 소, 닭, 돼지 중에 어떤 걸로? 소고기로 주세요. 소고기로요? 네. 저는 빈브리또에 아보카도 추가했는데 아보카도 추가요? 네. 그리고 혹시 여기 브리또 볼에 콘도 빼주실 수 있나요? 오늘 소요에서 술을 마시다가 원래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채밖에 안 들어있어요? 응. 빙글이 또 영어 와, 진짜 야채밖에 안 들어있네. 신기해. 맛있습니다.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나? 오, 아주 좋은 식단이구만. 저는 이거 브리또 볼인데 밥 빼고 그다음 옥수수 빼고 그냥 기본적인 야채랑 고기랑 소스 그리고 과카몰리 맛 넣어서 한 브리또 볼입니다. 지금 일주일. 아, 근데 밥이랑 콘을 빼니까 너무 뭐 없네요. 아, 없죠. 이걸 12,000원에 먹으려니까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 맛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맛? 맛? 근데 고기가 사실 먹고 싶진 않아요. 고기 자체가. 그래요? 고기 자체가 먹고 싶진 않은데 근데 고기 자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그냥 힘이 안 나는 느낌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건 맛있어요?